학사보고 교무처장 이영신. 우리 한서대학교는 창의 신념, 공헌을 건학 이념으로 1992년 개교일에 지금까지 학사 31,422명, 석사 2,749명, 박사 3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는 1,262명의 졸업생들은 우리 한서대학교에서 입학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교육 관련 법령과 우리 대학교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 작품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하여 영광의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위 수여식에서는 1,149명이 학사 학위를 받고 94명이 석사 학위를, 19명이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는 꾸준히 내실을 다져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성과와 보람을 오늘의 졸업생 여러분과 한서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졸업생 여러분과 가족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동행하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또 영애의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석학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과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경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1년이 넘게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대학에서는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생소한 비대면 수업을 통한 학사 운영은 물론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귀중한 학위 수여식마저도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방주사 백신의 하루 빠른 보급 확대와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규칙의 생활화로 하루속히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인간의 전통적 사회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그 변화는 계속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사회로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미래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오늘 졸업식이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출발 시점이 될수 있겠다는 단상을 갖게 합니다. 그간 대학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승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교인 한서대학교도 변화하는 4차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자랑인 태안 항공 캠퍼스에 세계에서 대학 규모로는 최대의 항공기 융합 정비 센터의 구축과 함께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의 주체가 되는
소위 나르는 자동차에 교육 연구 개발 단지를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명실공히 미래 사회에서 항공교통 분야의 선두주자 대학으로 그 명성을 지켜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한 한서인이십니다. 한서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언제나 자긍심을 모교와 함께 간직하시고 늘 건강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 리더스 클럽 최희재 회장입니다. 멋진 학사모를 쓰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때로는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애인과 함께 사진을 찍던 모습들이 아련히 옛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 졸업식인데 시대의 큰 아픔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방구석 졸업식을 하게 되어 졸업하는 모든 분들과 주위의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과는 다르게 대학교 졸업식은 졸업자에게 조금은 부담을 줍니다. 물론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 졸업자에게는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졸업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화, 높은 실업률, 정말 새롭게 무엇을 하기에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있는 것 같아 졸업을 하여도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는 젊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배운 전공 지식만이 아니라 나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시대는 변화와 창조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그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든 새로운 길이든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쪼록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Oh.